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유창호입니다. 자, 시장은 좀, 날은 춥지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좀 덜 춥고.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에 비해서 좀 비슷하게 좀 가는 모습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안타까운 거는 코스피가 좀 탄력이 살짝 떨어져가는 현재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 뭐 이런 시장 속에서 모멘텀이 있는 일부 종목들은 정말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뭐 거래소에서는 뭐 포스코 퓨처미라든지 코스닥에서 특히 에코프로, 아, BM, 뭐, 와, 에코프로 BM을 뺄 수가 없는 하루예요. 윗골이 좀 많이 달긴 하지만 장 초반에 좀 무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LNF까지에서도 이렇게 양극재 대표적인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거래대금 측면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또 3성전을 지쳤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제 예. 뭔가 이 IPO 시장에서 새롭게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의 이슈가 오늘 굉장히 인상 깊게 나오고 있고. 그렇죠. 다만 이제 새내기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뭐 무조건 다 잘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지라도 그게 오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새로 접근하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랭킹쇼 통해서 종목 진단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미리 결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당장 올려주시면 바로 반영을 해드리는 랭킹쇼니까 바로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전화로도 가능하십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드리면 혼내 않고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겁내지 말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들여다 보겠습니다. 와, 오늘 근데 이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스타트 라인에 1100대로 출발한 거는 오늘이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오늘 초반에 네. 예, 저희가 좀 앞선 프로그램의 수혜를 좀 얻은 것 같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듣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실제로 뵙고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계시는 분이었구나 이러면서. 자, 이렇게 뭐 훈훈하게 좀 1111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휴머니스트님께서 오셨고요. 달버그님 안녕하세요. 초보 투자자님 반가워요. 이건창호 앵커님. 네. 자, 그리고 조원희님께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2차전지 쪽. 단풍나무님 LS 머티리얼즈 아까 IPO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에 이어서 이것도 갈지. 게다가 또 휴머니스트님의 포스코 퓨처미도 그렇고 오늘은 유난히 더 2차전지 관련된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저희가 또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좀 와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랭킹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랭킹 주제 단어 공개해 주시죠. 뭐죠? 오늘의 단어는요. 자, 뭐예요? 글자가 너무 조그매요. 자, 응옌수원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네. 2022년 12월 4일 방한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주석님께서 방한을 하시는군요. 그래요. 뭐 사실 그 외국 주요 인사가 방한을 한다는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자주 다뤄지는 소식인데 네. 근데 보통은 인물의 이름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응우옌 수원푸 저쪽에 딱 있어야 되는데 오늘 왜 방한에. 유독 방한의 노란색이 아 이거군요. 높아진 난방비를 잡아라. 제발요. 방한. 네. 다음 주 올겨울 가장 인기 있는 방한용품은? 그렇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털 슬리퍼 있고요. 네. 저런 거 회사에서 많이 쓰지 않나요? 아, 네. 그렇죠. 특히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 네, 여자분들께서 많이 쓰시고. 자, 핫팩. 핫팩이 아니라 핫팩이겠죠? 예. 핫팩은 뜨거운 동물인가요? 그렇죠. 안 그래 최근 했었는데. 그렇죠. 핫팩. 바로 바뀌려고. 그래, 바로 화면 넘겨버리죠. 예. 핫팩. 사실은 저는 핫팩을 1위로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핫팩은 그렇죠. 왜냐면 제가 저 남자분들 중에 예. 쓰는 게 제가 당장 없어요. 털 슬리퍼, 어그부츠, 저는 저런 거 절대 사질 않습니다. 절대 사지 않는다. 무릎 살 수도 있지, 남자분도 있는데요. 사요. 무릎 담요도 웬만해서 잘 안 사요. 근데 그렇군요. 핫팩을 제가 사봤거든요. 그렇죠. 제가 사봤을 정도면 이건 웬만하면 다 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기 털부츠가 더 맞는 말입니다, 네네. PD님. 저 어그부츠는 어그는 브랜드 이름이에요. 네. 자, 그리고 무릎 담요. 이것도 은근히 없으면, 쓰다가 안 쓰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빈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는 효용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네. 그런데 저 적침은 누구예요? 바라클라바? 동물 아닌가요, 저런 거? 뭐 이름 왜 저런? 제가 이제 새벽에 달리기를 좀 하는데 네. 바라클라바가 없으면 안 돼요. 저게 뭔데요? 저게 흔히 말하는 약간 그 옛날에 그 나홀로 집에 이런 거 알죠? 네. 거기에 나온 도둑들이 쓰는 거 같은 거. 아, 눈만 나온 거? 눈만 이렇게 나온 거요. 아, 그게 이름이 바라클라바. 바라클라바인데 그게 찬바람을 되게 잘 막아줘요. 저는 뭐 클럽에서 노는 뭐 뜨겁다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래요.
자, 지금 제이슨 힐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바라클라바 딱 보자마자 직업상 발라클라바를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쓰면 은행 강도처럼 보여서 역시 맞아요 이거. 그래서 강도에게 꺼낸 거군요. 어 그럼요. 이거 강도 같아요 진짜. 검은색 말고 회색을 써보기도 했는데 아, 강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확실히 이건 했고도 지금 러닝용으로 착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러닝하는 인구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실용적인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녀 안 가리고 요즘은 새벽에도 그렇게 뛰시는 걸 보면서 그렇죠. 아 이거 진짜 건강 많이 챙기시는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해야 맞아요. 방안도 자체적으로 되지 안 그러면 찌그러져 있으면은 같이 얼어붙습니다. 요즘에 예. 운동 많이 하더니 왜 이렇게 화가 늘어나는 것 같죠? 아 좀 더 뛰어야 되나 봐요. 그래요. 화가 좀 배출이 덜 된 것 같아요. 자 연선님께서는 네. 출근 전 새벽에 달리기라니 대단하신 분이었다. 네.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독한 사람이라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 살 빼야 돼요. 자, 그러면 아, 이렇게 인사 좀 나눠봤고요. 랭킹쇼 주제까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왜 자꾸 빠져? 네. 자, 오늘의 전문가는 바로 토마토 투자 클럽의 금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네. 전문가님, 저 다섯 개 다 집에 갖고 계세요? 전문가님 걸로? 어, 저는 그게 보면은 바라클라바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맞다니까. 아니, 이거 저만 네, 처음 그게, 들은 거였어요? 네. 그게 아마 가장 인기가 좋을 것 같는데. 맞아요. 오. 요거 1위까지 벌써 맞춰버리시네. 자, 어쨌든 간에 바라클라바가 진짜 효용성이 좋습니다. 써본 사람들은 요거 뺄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저걸 태어나서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와, 전문가님도 알고 계시고, 지금 시청자분도 알고 계시는 거 오늘 많이 반성하게 되네요. 아, 그러니까 롱패딩 이후로 제가 바라클라바 얼굴에 뒤집어 쓴 이후로 오. 저거를 아, 집에서만 벗고 있다. 알겠습니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전문가님 저도 다음에 한번 저거 착용해서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증을 해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죠. 아, 예, 예. 네. 어, 이거를 좋은 거 하나 얻어갑니다. 좋습니다. 진짜 조만간 제가 살게요. 어, 싸요, 싸. 자. 자, 그러면 좋은 정보를 얻어가면서 이제 종목 진단으로 가면 네. 되겠죠? 자, 첫 번째부터 제가 좀 볼게요. 네. 어, 조원희님께서. 아, 저는 왠지 이거 할 줄 알았어요. 네, 오늘은 겸사겸사 봐야죠, 이거.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LG 엔솔로 더 많이 알려지는 이 종목, 50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13%, 아, 15%를 담고 계시는데, 오늘은 좀 그렇게 크게 네, 올라가진 않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근데 하지만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어, 다시 좀 갈 수 있을지, 50만 원이 최근에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 넘어갈 때 한번 바짝 한번 튕겨 올라가면서 그때 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예, 그때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어, 그 전에 사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대응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뭐 모멘텀 있는 그런 종목들은 또 가는 움직임인데 LG 엔솔 어떻게 볼까요? 지금 그 LG 에너지 그 솔루션하고 SK 지금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제가 왜 이제 비교하냐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 지금 시가 총액이 얼마냐면요. 예, 시가 총액이 100조네. 그죠? 예, 거기가 딱 거기가 뭐 거기가 지금 딱 100조네. 시가 총액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은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의 지금 예, 시가 총액이 예, 96조입니다. 예, 96조 5천억이죠. 어,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아마 시가 총액이 예, 조금 좀 시간이 지나면 예, 좀 역전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 SK 하이닉스가 LG 에너지 솔루션 앞지를 수 있는 시가 총액 지금은 예, 시가 총액 차이가 대략 한 뭐 5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아마 저는 뒤집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리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이제 정상적인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현재 주가는 정상적인 가격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 빠지기도 힘들고요. 상당 기간 동안 옆으로 어,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시가 총액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가 총액 100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서 어, 그동안의 주가가 60만 원대에서 이게서 무너졌잖아요. 60만 원대 주가가 지금 예, 42만 8,5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본격적인 상승도 아니에요. 지금 요 시가 총액은 적정한 가격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 기간 동안 이게서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요 자리가. 여기에서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머문다. 이렇게 머무고 난 이후에 저는 적어도 내년 정도 가야 의미 있는 저런 상승세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단기를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최소한 이런 종목은요. 이제 지금부터 이게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2030년까지 성장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2025년까지 땡겨와서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2025년까지 땡겨서 주가가 올라온 거니까 적어도 이 종목은 내년 뭐 한 1분기나 2분기 이후에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분께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50만 3천 원에 매수하셨잖아요. 이거는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자리 매도할 이유는 없고요. 좀 힘드시더라도 이제 지금 자리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자리 매도는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전략인데 제가 비중이 지금 15% 정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혹시나 만약에 주가가 40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서는 5% 정도를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5% 정도는요. 이게서 올라가버리면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요. 주가 혹시나 40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매수한 가격대 뭐 50만 원까지는 저는 가져가는 전략인데 50만 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요. 내년 한 1분기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당장 상승세는 힘들고 왜냐하면 이게 나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셋업 해볼까요? 네, 삼성 SDI 보세요. 네, 주가 보세요. 똑같죠? 삼성 SDI 주가도 못 가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I 주가도 흐름도 이렇습니다. 그 다음은 SK 여러분들 이노베이션 있잖아요. SK 이노베이션, SK 온이니까 주가 보세요. 주가 전혀 못 움직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자리 주가는 내년 1분기 정도 가야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온다. 혹시나 주가가 40만 원이 무너지면 5% 정도 더 추가 매수해서 가져간다. 50만 3천 원까지는요. 한 1분기는 가능해 보이니까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원희님의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내년 이렇게 하반기 이 정도는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40만 원 밑까지 만약에 내려간다 5% 추가 매수 단가 낮추시는 전략도 가능하시고요. 내년 1분기에 우선은 50만 원 근처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종목 진단 하나 하고 왔고요. 오늘 랭키쇼 주제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올겨울 가장 인기 있는 방한용품은 이렇게 골라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작년 대비해서 판매량 증가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올해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더 증가했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과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트렌드에 민감한 순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제일 많이 팔렸으면 오늘의 1등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임준현님의 종목입니다. 아, 이번에 또 바꿔서 자동차 부품으로 가보네요.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매수 가격이 27만 1,800원이고요. 비중이 상당히 좀 있으십니다. 지금 30% 비중이에요. 손실률도 좀 나 있죠. 장기간 보유했지만 너무 안 가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답답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모비스 뭐 그럴만도 한 게 지금 현재 수준의 주가 흐름 속에서 아주 뭐 대단히 크게 치고 올라기 쉽지 않아요. 게다가 27만 원대였다면 진짜 이거 꽤나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겁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
이거 이대로 계속 가지고 있다면 매수가 가진 과연 오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현대모비스입니다.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답답하신 모양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지금 1조 7천억이잖아요. 그러면 현대모비스 주가는 그 기아나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주가는 워낙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이거는 실적 대비하면 주가는 너무나 싼 가격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결국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주가 하면 강하게 하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실적 대비해서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 중에서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삼성물산 같은 종목 보세요. 예, 주가 한번 보세요. 달리기 크죠? 그 누구도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렇게 강할 줄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주가 움직이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죠. 워낙 주가가 지금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예, 삼성 SDS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실적 대비해서 삼성 SDS 주가 한번 보세요. 이런 종목이 주가가 움직이는 게 물론 삼성이라는 그룹이 이제 전략 우리가 기획팀을 장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신사업에 지금 이제 박차를 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결국은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기아차 야, 볼까요? 기아. 주가 워낙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 이런 종목은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27만 1,8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27만 원대면 상당히 오랜 시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건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이건 비중은요. 좀 30% 많긴 한데 이거는 손실 보고 매도한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27만 원대면요, 요 가격이잖아요. 그죠? 요 가격이 언제입니까? 2021년, 지금 2년 전 가격에서 2021년도의 가격이잖아요. 요 가격에서 매수하신 거죠. 여기가 27만 원대니까, 그죠? 요까지는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이 주가가 못 갈 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웬만하면요, 제가 기다리는 이야기 잘 안 해요. 주가가, 실적에 대비해서 또는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가 쌀 때는 저는 가져가라고 합니다. 저 매도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적과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 가져가면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 종목은요, 좀 시간 투자하세요. 최소한 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가져가신다면 뭐 27만원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뭐 쓰여지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 영역이다라는 점. 그래서 뭐 기회만 되면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테니까 좀 기다려보시고 뭐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준현님의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자, 그 현대모비스까지 보고 가기 전에 네. 5위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아, 방한용품인데 작년보다 많이 팔린 거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공개해 주시죠. 5위는요? 어그부츠 356%. 오, 잠깐만요. 이게 5위예요? 그쵸?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요? 근데 저런 걸 보면은 우와. 어그부츠, 그러니까 패션이 돌고 도는구나. 약간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어그부츠가 저 대학교 때 엄청 유명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10몇 년 전에 드라마 열풍과 함께. 아, 우리 여하구들 장난 아니었어요. 나가면 10명 중에 그냥 10명. 아, 미안하다. 어그 샀다.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저는 사실 저 부츠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요? 왜 죄다 저 똑같은 걸 다 아, 너무 다 신어서? 아, 뭔지 알아요, 그런 느낌. 약간 스머프들 돌아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만화 캐릭터들인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보면은 귀엽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어쨌든 어그부츠가 356%나 됩니다. 와, 이것도 대단한데 5위입니다. 네. 그만큼 올 겨울이 소위 역대급의 추위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네.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 발가락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몸을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그래요. 거 사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요. 5위 오그부츠 좀 체크를 해봤고 네. 자 이번에는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Y인디고님께서 또 이 종목도 핫한 거죠. 아 요즘에 또 네, 온디바이스 AI.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주 반도체가 제일 셉니다. 네. 어쨌든 그 종목은 아니고 퀄리타스 반도체인데요. 이걸 27,300원에 3% 들어가셨습니다. 어? 일단은 슬쩍 맛보기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최근이에요. 네. 27,300원이면 최근입니다. 최근에 한 31,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음봉 맞고 내려왔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해지실 것 같아요. 맞네요. 지난주에 샀는데. 아, 진짜 출근이네요. 네. 네. 계속 빠져요. 이거 매도할까요? 조금 너무 금방 사고 금방 파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는 내년에 그 갤럭시에다 그 장착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계속 갈 것 같은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퀄리타스 반도체. 이거 팔아야 되냐 이게 고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반도체 IP 개발하는 업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율 주행 에 필요한 예, IP 개발 업체인데 지금 동종 업종 하나 잠깐 볼까요? 이게 보면은 예,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 있잖아요. 오늘도 예, 칩셋 미디어 주가도 한 8% 정도 빠지고 있죠. 이거 보세요. 이게 칩셋 미디어입니다. 가온 칩스 한번 볼까요? 가온 칩스 주가도 오늘 보니까, 뭐, 오늘 가온 칩스 주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네, 그죠? 이게 나와 있는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의 공모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10월 27일 날, 상장이 되었잖아요. 공모 가격이 지금 17,000원이니까, 이 종목은, 지금 자리는, 예,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멈추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가 지금 20일 이평선인데, 여기까지 하락은 조금은 염두에 두세요. 지금 보니까, 예, 오늘 보니까 지금 10일 이평선에 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요 10일 이평선이 무너지면, 이게가 5일 이평선이거든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예, 좀 접근하셔야 될 건데, 이게가 지금, 이게가 5일 이평선이잖아요. 그죠? 5일이 깨졌잖아요. 올이 깨지고 그 아래가 지금 이게가 지금 10일 이평선이 놓여 있어요. 요 10일이 깨지게 되면 우리가 심리상으로 보면요. 이렇게 주가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면 아래쪽으로 20일 이평선이 나와 요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0일 이평선이거든요. 오늘 요 지지가 되는가를 잘 확인하세요. 20일 이평선이 내려오게 되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 손절 라인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 10일 이평선. 예, 이걸 일단 손절 라인으로 잡으세요. 예, 지금 사실은 그 온 디바이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진단해드리고 내가 종목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예, 10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지금 24,470원. 그러니까 24,4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종가상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제가 24,400원은 이거는 장중에는 무너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종가상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종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가상으로 무너지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종가상으로 24,4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거는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면 이 종목은 매수한 가격대 27,300원 정도에서는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이거는 요 정도는 예, 지금 자리가 온 디바이스가 워낙 지금 강한 시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게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온 디바이스는 내년 한 1분기 정도 되면은 상당한 저는 달리기 나온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예, 이 종목은 오늘 24,4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예, 가져가서 27,000원 매도하시고 예, 온 디바이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요. 이게 나와요. 요 종목을 매매를 하세요. 제가, 예, 심사숙고에서 이야기하는 종목이에요. 가장 유망한 종목이요. 이게 리노 공업이에요. 요 리노 공업은 온 디바이스 뿐만 아니라,
우리가 HBM 관련되어 있는 섹터, 여기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종목이 리노 공업이에요. 이걸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가 그 기업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손절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금산 전문가님 약간 그 패시브 스킬 같은 거죠. 아 요즘에 정말 하나 더 마구마구 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고 또 그 리포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노공 좋거든요. 자 퀄리타스 반도체 어쨌든 간 손절가 24,400원 깨는지 이거 체크를 해보시고 온 디바이스 AI 관점에서 리노공업도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요즘에 그 진단을 해주실 때마다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거 들어보면 이제 인이 바뀌죠. 아 그럼요. 항상 그 순위를 다 정해주셔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실제로 다 잘 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해안인 거죠. 아, 미리 내다보고. 전문가께서도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에. 옛날부터 이게 답이다 말씀드렸는데 왜 안 해? 맨날 말해주는데. 이게 들을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목 진단할 때 오늘 지금 들어온 게 퀄리티스 반도체니까 이것만 딱 볼 거야 아니라 아니에요. 금사 전문가께서 다른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잘 귀 기울여 보시면 분명히 얻어가실 겁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해가지고 제주 반도체가 제일 세고 그다음 리노공업이 두 번째예요. 맞습니다. 2.4, 2.3% 올라가니까 이미 뭐 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예. 같은 영역 내에서도 강한 쪽으로 가라. 그럼요.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만 올라가요.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유튜브에 장월선님의 종목인데요. JC 스메디칼 보겠습니다. 아, 피부로 가는군요. 자, 매수 가격이 12,700원이고 10%입니다. 지금은 만원 조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거의 뭐 243 근처까지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 받고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실적도 좋고 외국인도 계속 매수하는데요. 상승은 언제 나오냐 이거죠. 예. 상승의 타이밍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JC 스메디칼 상승 타이밍 이제 안 됐습니까? 네, 이 종목 보시면요. 예, 이 종목 공매도도 좀 있는 종목입니다. 예, 여러분들께 이게 시가 총액이 한 8,000억짜리인데 이 종목이 그동안에 공매도가 약 한 60만 주 이렇게 됐던 종목이에요. 예, 공매도 있는 종목이고 저는 자 제시스 메디칼은 이 종목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피부용 레이저 쪽하고 그다음은 우리가 그 초음파 의료기기 쪽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단기로 놓고 어느 정도의 피크 아웃은 나온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피크 아웃은 나왔다고 봐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실적으로 워낙 시세가 터졌잖아요. 그죠? 실적이 터지게 되면 이게서 한번 매도 기회가 왔었고요. 한 번도 또 매도 기회가 왔었어요. 두 번의 매도 기회가 왔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제이스 메디칼 주가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월봉 차트 보세요. 이게 연봉 차트예요. 이게 연봉 차트입니다. 워낙 시세가 터진 거. 이게 좀 여러분들 이 종목 주가가 여러분들 이게 1900원에서 올라온 거예요. 예? 1955원짜리 종목이 지금 주가가요. 이게 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시세가 그만큼 시세가 터진 거예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주가가 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 지금 자리가 매수 타이밍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워낙 시세가 한번 터졌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매도를 하시고요. 좀 빠져 나오는 전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33일 이평선만 좀 돌파를 하게 되면 얼마냐면 이게 33일 이평선이 11,300원이니까 11,300원 정도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매수한 가격대 뭐 12,000원은 가능해 보이니까 이 정도 오면 한번 싹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어요. 지금 보면요, 한번 실적을 보세요. 실적이 제가 이게 2,000 지금 10년부터 2020년도 주가가요.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져 왔잖아요. 보세요. 그죠? 그럼 여기서 주가가 지금 4년 동안 실적이 계속 좋아져. 이게 3월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는 이거 이 종목 확인하고 사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실적이 여기서 더 좋아질 것인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배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기다렸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고 일단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도 병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JCS 메디칼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제 좀 내려와 보이는 듯 하지만 그 전에 워낙에 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멀리 보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면 매도 쪽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CS 메디칼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네 종목까지 보고요. 금산 전문가께서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는 4위를 한번 공개할 때예요. 올 겨울 가장 인기 있는 방한용품. 네. 작년 대비 오늘 얼만큼 늘었나 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판매량보다도 얼마나 많이 더 팔려냐 증가율을 봐야 됩니다. 어그부츠 356%인데요. 4위는요? 와, 이거보다 더 늘어난 게 4위. 무릎 담요는 400%가 넘게 늘어났대요. 판매율이. 와. 야, 이게 대단한데요? 잠깐만요. 이 4위가 400%면 위에 도대체 몇 퍼센트인 거예요? 천 가능하나요, 천? 아니, 지난해 겨울이 별로 안 추웠었나요? 그거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난해 저 겨울이. 저는 항상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이 올 여름에도 거의 역대급으로 더웠죠. 그럼 또 그 추워요. 여파로 북극 남극에 얼음들이 막 녹아가지고 그게 또 온대요. 그래서 역대급이 추위랍니다. 그래서 이 난방용품, 방한용품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또 책상 밑 일하실 때 저게 무릎 담요 필수인 게 저게 없으면 진짜 무릎이 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꼭 덮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건 이제 털 슬리퍼, 네. 그리고 핫팩, 바라클라바까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 1위 핫팩 아니야? 핫팩? 왜냐면 이게 너무 저렴하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옷에도 넣을 수 있고 핫팩만 넣을 수 있는 옷 이런 포켓도 따로 있어가지고요. 예, 롱패딩을 입을 때는 또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핫팩 하나만 딱 있어도 따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이제 3위를 한번 맞춰주시고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주실 신한투자증권 이유섭 PB와 네, 함께 PB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유섭입니다. 네. 네. 자, PB님도 지금 방송하시면서 무릎 담요를 혹시 덮으셨습니까? 아, 저는 자리가 조금 따뜻해서 그래요? 무릎 담요까지 갈 거예요. 아, 자가로 집도 짓고 계시고 또 사무실도 따뜻하고 부럽습니다. 예, 신한투자증권 장난 아니네요. 다리에 오풍기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정보를 또 얻어가게 됩니다. 너무 부럽다가 인간적인 미는 있군요. 예, 좋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이제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저희 유튜브 채팅창 다녀왔다가 네. 종목보다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채팅창에 잠깐만요. 와, 4위를 공개하자마자 바로 3위로 가셨네요. 3위 바라클라바 찍으셨어요? 네, 초보 투자자님 오늘 4위도 정답을 맞추셨는데 3위 바라클라바로 해주셨습니다. 제갈공명님 3위 딥슬리퍼? 딥슬리퍼가 뭐예요? 털슬리퍼를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슬리퍼가 좀 깊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 그러면 냄새 날 것 같은데. 자, 오늘 왜 이렇게 냄새 민감해요? 뭔가 그 제가 예전에 겪었던 게 있었는데. 아, 드라마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건 뭐 데이트 얘기는 아니고 네? 대학교 때 우리 여하구들이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막걸리 같은 거 먹으러 가면은 네. 겨울에 이제 장난이 아니었었던. 생각하기 싫은데 그냥 남의 그렇죠. 얘기하죠. 그렇죠. 예. 거기가 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거의 과거. 대학교 때 진짜 낮에 술 먹으러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아기 말려 주식님께서도 크크크 터지시죠. 저도 여기서 많이 터집니다. 기억나십니까? 대학교 때 낮에 먹어야 됩니다 술을. 네. 자,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네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현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 얘기 같지 않을 거예요. 네. 어쨌든간 이효석 PB께 첫 번째 종목은 제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원희님께서 이거 또 자율주행에 또 아니겠습니까? 또 현대 쪽으로 왔군요. 네, 현대 오토에 봅니다. 사셨던 가격이 17만 1,602원. 그러니까 17만 1,602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 약간 네. 걸리는 가격대가 좀 있죠. 근데 이게 한 13만 원 깼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 비중인데 얼마나 가야 될지 목표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이게 26만 원도 갔었네요. 이게 움직이면 정말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 폭발력이 있으니까 네. 다시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PB님, 현대오토에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오토에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이제 출연하고 있는 라스트 찬스에서 추천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정답을 받게 돼서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우선 이제 그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현재 지금 시점에서 현대오토바를 이제 어디에 좀 포인트를 두어야 되라는 건데요. 현대차 그룹의 그룹 자체적으로 좀 보았을 때 그룹이 좀 최근에 디지털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회사가 디지털화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이제 다양한 플랫폼이라든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계열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뭐 전산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뭐 우주 운영부 유지 운영 보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파트가 방금 이건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 회사가 하는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요. 그 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SDV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자동차 기계죠. 그 기계가 이제 최우선이었다. 하드웨어 우선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고 그 안에서 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뭐 다양한 즐길거리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운전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소프트웨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SDV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SDV를 이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SDV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현대 오토에버의 역할, 위상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요, 유럽에서 이제 그 지능형 내비게이션과 관련해서도, 이제 장착이 의무화가 되거든요. 현대 오토에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설명드린 내용 들으시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굉장히, 미래 전망을, 향후 전망을 밝게 지금 생각을 하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뭐 먼 미래까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 지난 9월 달에 시세가 크게 분출을 했었거든요. 이때 분출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뭐 현대차 그룹이 인프라가 변화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화 전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세가 가파르게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이 부분이죠. 10월달, 11월달에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빠졌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상승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이요. 정확하게 60일 이동평균선에 딱 맞물리는 가격이거든요. 제가 주황색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이 주황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과 겹쳐 있다는 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매수했던 구간 자체가요. 만약에 조종을 받는다라고 해도 그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이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에서도 뭐 걱정 없이 더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대신에 이 부분도 같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종이 나왔을 때 60일선까지 이동하고 반등이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거는 아마 목표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선을 그어볼게요. 앞선 라인을 한번 그어보면 한 19만원 정도 그리고 한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1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라인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 구간까지 올라오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어서 여기 초록색 막대 있거든요. 이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힘들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19만원 위쪽으로 넘어서고 나면 위쪽에 최고가 26만원까지 해서 매물이 거의 없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현재 20%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만원 도달한다라고 하면 절반인 10%는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을 대략적으로 한 24만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보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10% 정리하고 19만원에서 20만원을 뚫지 못하고 도로 밀려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도했던 물량을 금액을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이라든지 보았을 때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상승을 했다가 조종을 받았기 때문에 앞선 매물들에 걸려서
조종이 나오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 구간에서 절반은 가져가시고 나머지 절반은 매매를 통해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최대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짧게 보신다 하면 19만 원, 조금 더 길게 여유를 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 24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현대 오토에버를 거의 싹 다 해부를 해버리신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편하게 보유하시고 분할 매도 전략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가격대도 말씀을 드렸고 장단기 목표가까지 마무리로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수익으로 꼭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잠깐만요.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선희님 감사 인사 주셨고요. 네, 네. 드림대박님 하나 마이크로 많이 좀 떨어지네요 하면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10%. 복만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슈트가 잘 어울리는 우리 앵커님들. 유창호 이거님 바쁜 월요일이라 네. 목소리로 애청하고 있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와, 직접 보지 못하실 때도 이렇게 목소리라도 청해 들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동이고요. 좋은 정보 많이 드려야겠어요. 예. 자, 네. 이 감독 이어가면서 종목 진단 바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 투자자분이신데 새내기 투자자. 우리 초보 투자자님도 계시고 네. 새내기 투자자님 계시고 소고 투자자님 계시고 이 투자자님 시리즈가 꽤 많이 있으시죠. 아, 그렇습니다. 이분은 또 잘하고 계실까요? 네. 네. 자, 종목은 대원제약입니다. 요거 감기야? 요즘 애들이 감기가 많이 네. 올려갖고 저 네. 그쪽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엮여 있었던 종목인데 이게 더 크겠네요. 네. 네. 자, 매수 가격은 16,550원에 20%예요. 예. 지금 15,000원대죠. 주가가 바로 얼마 전에였죠. 쫙 솟구쳤던 일이 있습니다. 윗골이 엄청 길게 달았네요. 이게 한 차례 그 전에 주가가 쫙 올라갔다가 많이 상승도 반납하고 예. 갑자기 딴 하루 윗골을 이렇게 달았던 날이 있었거든요. 한 방에 19,000원 뚫고 거의 2만 원 근처까지 갔었죠. 잭팟이네요, 잭팟. 그래서 그런 기대감 한번쯤 노려보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렇군요. 자, 대원제약 한방 파워를 또 보내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대원제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도 뭐 굉장히 방금 앵커님들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중요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바이오 종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뭐 안정적인 수익, 뭐 단계적인 수익 이런 거를 좀 바라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특정한 이슈라든지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발생했을 때 그 빠르게 상승하는 시세를 이제 시세에 대한 차익을 조금 노리는 전략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종목도 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 그 감기약 얘기했었는데 사실 상표 안 나옵니다. 저도 지금 하나 먹고 있거든요. 사실 겨울 되면은 이제 뭐 가래가 많이 이제 낀다든지 그래서 진해고담제라고 하는 이제 제품을 먹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을 만드는 1위 기업으로 대원제약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4분기가 되면 겨울이고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챙겨 먹게 되겠죠.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4분기에 실적이 다른 분기보다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결국에는 이제 대원제약이 캐시카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진해 거담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지금 4분기가 성수기에 들어섰으니 실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기 대비했을 때 4분기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이 지금 특징적인 것은 이제 SB바이오, SB생명공학이거든요. 이제 SB생명공학을 이제 연결 편입을 하기로 했고요. 2024년부터 연결 편입이 됩니다.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 화장품,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로 유명한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실적이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고 공장 증설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짧게 생각한다면요.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편입이라는 것이 오히려 대원제약에는 마이너스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좀 자회사 청산을 통해서 적자폭을 감소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거친다라고 하면 실적 개선을 될 수 있는 모멘텀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대원제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겠죠.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관련된 이제 약 뭐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의 이제 후보 물질이 그 다국적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 체결을 한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최근에 바이오 관련
것을 생각해 보면은 비만 치료제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이 붙었을 경우에 관련해서 시세가 좀 가파르게 분출하는 이제 모습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제약 관련해서 이 종목을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라고 하면 그 겨울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진해 거담제라고 하는 기존에 잘 팔리는 상품이 안정적으로 팔릴 것이며 그다음에 SD생명공학의 인수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의 범주가 더 넓어질 것이며 마지막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내용은 비만 치료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 보고 설명드리기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이 1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매수하신 곳은 주황색 선을 그어놨는데 매물 초록색이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에서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말해서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이 가격에 사셨지만 다른 분들도 이 가격에 다 사셨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대가 아쉽게도 작용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요. 지금 가격에서 반등이 나와서 위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가격대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시게 되면은 본전 생각 때문에 매도를 하시게 되겠죠. 그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격대에 왜 많이 샀을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뾰족하게 올라왔다 빠졌던 부분이 있었죠. 이게 이제 그 비만 후보 물질 관련한 모멘텀 때문에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결국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종목이 시세가 나는 것은 안정적인 실적도 중요할 것이고 사업의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비만 치료제일 때 시세가 강력하게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 이 시세 연속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루가 아니죠. 10월 22일도 그랬고 이날 11월 15일도 그랬습니다. 이틀 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으로 상승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빠졌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에는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구체적으로 뭔가 치료제가 확실하게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시세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이 실질적인 뭐 업적으로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걸 시장에서도 충분히 안다는 거죠. 현재 20%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충분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121선 조정할 수 있는 라인까지 왔고요. 실제로 10월 달에도 121선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들고 기다리시는 부분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는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매도하는 가격도 같이 정해드려야겠죠. 뭐 1차적으로는 매수가 부근입니다. 16,000원대에서 17,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것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7,000원대가 매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제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고점인데요. 18,000원입니다. 그래서 18,000원까지 온다라고 하면 앞에서 10월 11월 22일에 보셨듯이 시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날 매도를 하고 아래쪽에서 샀더라도 나쁘지 않은 매매 패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트레이딩 위주로 보자.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 18,000원 나눠서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겠네요. 17,000원, 18,000원 정도 목표 주가 생각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원제약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안용품, 인기 있는 방안용품 네. 작년보다 잘 팔린 거 그렇습니다. 3위 공개하겠습니다. 자, 3위는요. 털슬리퍼. 우와! 700%가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털슬리퍼. 아니, 슬리퍼 이미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작년보다 700% 더 많이 팔렸답니다. 저게 보면 예뻐요. 사고 나서 봤을 때 바로 예쁘고 신어보면 따뜻합니다. 네. 근데 그게 숨이 죽고 조금 땅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슬리퍼를 또 집에 가지 가져가서 세탁을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또 바로 내년에 또 사야죠. 더 이쁜 걸로. 자, 그러면 두 개 남았습니다. 핫팩. 이건 당연히 높을 줄 알았는데 바라클라바가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바라클라바 좋아요. 자, 1, 2위 둘 중에 뭐가 1위일까요? 참고로 절대적인 판매량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보다 얼마나 더 많이 늘었냐. 그렇죠.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셨죠? 자, 그러면 1, 2위를 기다려보면서 다음 종목 가보죠. 마지막이 아니죠.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2 파워요. 예. 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9,900원이요. 아, 9,000 비중은요? 10%입니다. 10%. 네. 이건 9월쯤 사셨어요? 아니요, 최근에 산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아마 최근이라고 하실 게 거의 한 9월, 10월 이때쯤이 그 가격대여가지고, 예, 여쭤봤어요. 네. G2파워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십니까? 아, 매수가를 조금 낮춰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약간은 좀 손실 구간이어가지고,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이효석 PB님, G2파워입니다. 또 원전 한번 생각나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 이제 심플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 친환경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이고, 특히 이제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때 시장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가에 빠져나오고 싶으신 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오늘 가격이 60일 이동 평균선으로 이제 돌파를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위쪽으로 매수가 부근이 1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결국은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는 이제 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매수했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을 뚫어낼 때는 많은 매물들이 출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60일 이동 평균선 돌파하는 것부터가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0일 이동 평균선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 위쪽으로 120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추가 매수 말씀을 하셔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선 지금 최근에 이제 11월에 한 이틀 정도, 27, 28일 정도가 이동평균선 60일 돌파를 하다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결국에 이게 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앞에 매물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 종목이 돌파를 못하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여기에 저가가 얼추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를 하시다가요. 만약에 7,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 낮추는 전략 가능하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 그대로 보유하시면 시간이 살짝 걸리더라도 9,900원 매수가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9,900원 내가 본전 가격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익을 조금 더 내고 싶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한 11,000원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언해 드리는 거는요. 이 종목 특징으로 보시면 120일 이동 평균선 근처까지 오면 주가가 매번 흘러내리면서 빠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종목 9,900원 이제 매수 가격에 빠져나오신 것 권해드리고, 만약에 홀딩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자, 이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사셨던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실 없이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G2파워였습니다. 아주 경쾌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효수 PB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한투자증권 이효석 PB와 함께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여러분 기대하셨던 오늘의 방한용품 인기순위 1위입니다. 아,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인기순위라기보다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판매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어떤 게 요즘의 트렌드일까요? 1위 공개해 주시죠. 바라클라바. 야, 바라클라바는 2,500%가 늘어났습니다. 야, 이거는 25배가 늘어난 거예요. 올해 들어서 이걸 아신 거예요. 아, 하긴 그렇죠. 오늘만도 보세요. 러닝. 저도 이거 오늘 살면서 처음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뭐 도둑, 약간 이런 느낌밖에 몰랐다가 정칭용어 네. 저거 또 러닝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는 것도 저거 하는 또 계기가 됐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네. 이제 유행을 타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라클라바가 1위였다는 점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으실 텐데 요거 한번 새로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도 한번 착용을 생각해 보시죠. 네. 자, 1, 2위까지 오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뭐 슬슬 마치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